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제주교차 징검다리 UCC 예상이 들어갑니다. 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이미 한 타임 빠른 예상으로 찾아뵀었습니다마는 오늘 목요일 징검다리 예상에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추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도 말 타고 왔는데 뭐 온몸에 땀이 그냥 쫙 젖었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으니까 아주 추워갖고 움츠려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들 항상 조심들 하시고 제주 지방에도 또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 계신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주의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5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주 경마 성적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그런 마필들이 입상에 속속 꽂아주면서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월 14일 추천 경주는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6, 10, 12. 2, 4, 6, 10, 12. 메인 승부가 4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4경주, 10경주, 12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철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말 타고 딱 내려왔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쪼르륵 와 있을 때, 금주 예상 신청하신다고 우리 회원님들이 문자 입금하고 문자 남겨주실 때그 문자 확인할 때가 기분 제일 좋죠. 선물이죠, 선물. 말 타고 내려왔는데 문자 신청 문자가 몇 개가 도로록 들어와 있으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5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예상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다음에 영상 보실 때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800m 별정 A형 4세 이하 마필들 접전으로 첫 경주 스타트합니다. 자, 이번 2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승부처로 지정을 한 이유는 대가리가 있고 후착을 딱두 방으로 압축을 할수 있겠다. 두 방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고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은 적정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2경주를 첫 승부처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외곽에 10번마 초능력이라는 마필은 대가리입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마는 상대 마필들 덜덜하게 만났고요. 주행심사 5월 6일 날 재검을 봤는데, 시종일관 외곽에서, 문성호 기수가 뭐한게 없습니다. 시종일관 꾹 눌러잡고, 여유 있게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주파 기록도 그렇고, 10번마 초능력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팔리는 마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1번 양대산, 2번 최고사양, 3번 천선, 4번 성읍대, 5번 달빛 스타. 거기에 외곽에 7번마 탁
흑등석, 9번마, 얼룩보배까지 한 7마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3배, 4배부터 한 10배, 11배까지 쭉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싹 잡아 꺾고 두 방으로만 줄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승부처로 예고를 드렸는데요. 뭐 두 말 안 하고 10번마 초능력은 대가리인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제가 지금 열거드린 그런 마필들 중에 두 놈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승부처로 한방 완장으로 갖다 한방 찍어 먹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이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입니다.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자, 한라마 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마 최강 진출이죠. 이 8번마 최강 진출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그럴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600만원 이하 가 900m 경주로 출주 편성이 짜여져 있는데 자, 이 8번마 최강 진출이라는 마필이 뭐 직전 경주 9번 사자 후에 이어서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8번마 최강 진출 끝걸음도 상당히 남아있던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8번마 최강 진출을 꺾고 가지는 않지만 자, 이 8번마 최강 진출 자, 요 놈을 꺾고 가지는 않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달러박스에 이어서 한 방으로 갖다 완장으로 찍어먹는 마필도 저는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최강 진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철의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갖고 중배당으로 완장을 주력으로 한탕 때립니다. 분명히 8번마 최강 진출보다 요놈이 능력이 더 좋은 놈인데 대가리가 최강 진출로 팔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달러박스 대가리로 한번 노릴만 하다. 8번마 최강 진출도 좋지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뭐 1kg밖에 안 늘었어요. 1kg밖에 안 늘었지만 직전에는 분명히 인코스 2점이 있었던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자, 9번 게이트로 밀려 나갔습니다. 자, 요번 경주 인기 1위를 과연 지켜줄 수가 있을 것이냐. 원유리하고 계속 데뷔 때부터 호흡을 맞추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의 직선에서 취입으로 대가리 까면서 날라들어올 아나짜리 한 마리. 자, 분명히 요놈의 능력이 더 낮고 그놈에 붙여서 한방 지져먹을 마필도 직전 경기에 전개가 좀 꼬였던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두 놈을 붙여서 일단 중배당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8번마 최강 진출 인기 대가리 팔립니다마는 자, 요거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8번마 최강 진출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상한간방 시원하게 갖다 조지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로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세 번째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입니다.
자, 요거 육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달라박스 대가리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때린다. 아주 강하게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다고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뭐 사전 인기도는 2번마 중문시라가 아마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코스 이점도 있고 직전 경주 끈기 보였던 그런 걸음이고, 자 이번 경주는요 능력이 그다지 센 놈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엇비슷한 마필들의 이런 혼전이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 무조건 돈이 되는데, 자 2번마 중문시라 같은 게 대가리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 조철의 대가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이미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 자, 요 놈은 무조건 노려야 된다.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이걸 원래 메인 승부처로 갖다 시엘이 조질라 그랬는데, 뒤에 10경주, 12경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10경주, 12경주를 메인으로 가고, 자, 요거 6경주는 메인 승부 후보 경주였는데, 자, A급 승부로만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조철의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자,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공개한 놈. 자, 그놈을 현장에서 뭐 다리를 절고 나온다는 등, 뭐 체중이 너무 변화가 많다는 등,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왔다고 생각을 하는,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자, 제주 육경주.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게 네 번째 승부처가 10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100까지. 자, 레이팅 81에서 100까지 펼쳐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마 2등급입니다. 자, 이번 경주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대가리 세워져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대가리를 놓고 후착의 아나짜리를 또 찍어먹기 들어가는 2경주와 10경주가 찍어먹기 승부처고, 나머지 세개 경주는 달라박스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 10경주의 대가리는 아마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려 나갈 겁니다. 7번마 1사심리죠. 제주마 10경주 레이팅 81에서 100점까지. 자, 1110m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7번마 1사심리를 놓고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 휴양 갔다 와가지고, 뭐, 이 마필은 4월 2일하고 3월 12일 날도 승부 의지만 좀 빡시게 들어갔으면, 자, 요때도 승부가 좀 되는 그런 편성이었는데, 자, 요때도 보시면 인기 6위권으로 팔린 거 보니까, 좀 덜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불멸의 태양, 웅진신화. 얘가 이기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덕분에 여기서 999가 뻥 터졌죠. 1사심리 빠져주고 마량이 대가리로 팔렸는데 얘도 빨리 빠져주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다시 제자리를 찾고 올라온 7번마 1사심리가 대가리고요. 자, 1사심리보다 더 많이 팔렸던 마필이 바로 이 10번마 마량입니다. 자, 여기서 한영민이가 타면서 인기순위 1위 대가리로 팔렸고, 1사심리는 여기 있고, 두 놈이 다 빠지면서 999가 터졌던 그런 경기에 이 마량도 또 일조를 했죠. 최근에 김홍건이에서 김다영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이미 다영이하고 요 3월 12일 날 우승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봤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네 이 마량이라는 마필이 과연 인기 마필로 팔릴 때
배팅의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때도 인기 9위였는데요. 배당을 냈죠. 요번 경주 10번 마 마량. 현장에서 잘해야 요거는 바치기로만 가겠습니다. 잘해야. 아마 그 후차권 꼬랑지가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1번 푸른 물결부터 해갖고 2번 당대 가문, 3번 태왕수, 4번 불멸의 태양, 5번 마 미래동산, 거기에 8번 마 백호 보배, 10번 마 마량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자, 마량. 최저배당 갈 건데, 최저배당도 제가 볼때한 4배, 5배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바치고 갈수 있는 배당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요거는 잘해야 바치기 배당으로만 조철이 말씀을 드리고. 자, 한 마리 딱 째리고 있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주지는 그런 경주인데요. 최근에 뭔가 한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그래도 거의 비인기 마필로 팔릴 것 같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최하 한 12배에서 15배는 나오지 않을까. 조철의 예상 배당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뭐 현장에서 이제 메인 주력 한방 가면은 배당이 또 어떻게 삑사리가 날지 몰라도. 자, 이번 10경주가 아주 재미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7번 마 일사십리만 아무 하자 없이 저 만약에 들어와 주면 일사십리, 자, 안덕수 기수인데요. 얘만 들어와 주면 요번 경주 상한가 한방 그냥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은 7번 마 일사십리 놓고, 일사십리 놓고, 정확하게 한방 갖다 꽂으면서,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 5배에서 20배라 그랬습니다. 5배에서 20배. 딱, 뭐, 군침 돌아가는 그런 배당이 아마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코놈에다 놓고, 코놈에다 대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로 한방 셸이 바를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고,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0경주. 자, 한라마 1등급이고요. 1700 핸디캡으로 열리는 레이팅 100까지 한라마 1등급입니다. 잘 나가는 놈들이 나온 그런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아요. 우리 저 제주의 안진위원 말고 이산위원이 추천을 했던 마필이 여기 출주를 합니다. 12경주. 자, 달러박스 표시가 돼 있죠. 달러박스 표시가. 자, 이 12경주는요, 5번 마 제주선녀입니다. 제주선녀. 자, 쭉쭉쭉 밑줄 짝 정명일이 자가용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마 제주선녀인데요. 제가 지금 몇 연승입니까? 5연승입니까? 6연승입니까? 직전 경주에도 약간 기립하면서 발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선에서는 6번 강한지진 선행받고 나간 애를 여기 만만하게 그냥 또 대가리 까고 넘어가고, 이제 한라마 1등급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요번 경주, 전대지 대가리가 이게 5번마 제주선녀인데, 저는, 만약에 부러지면 요번 타임부터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 남들이 인정하니까 나도 인정. 아, 뭐 남들이 대가리니까 나도 대가리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부담 중량은 승군전 뭐 마이너스 4kg 조금 유리해졌습니다만은 이게 명색이 지금 한라마 1등급입니다. 1등급.
지금까지는 레이팅 72하짜리하고 싸워서 계속 연승을 하고 올라왔는데, 자, 이제 71에서 100이에요. 거기에 지금 요번 경주가 1700 장거리 경주입니다. 물론 오라스타 같은 마필은 이런 것도 다 거뜬하게 갈고 넘어오면서 뭐 좋은 모습으로 연승을 가고 있는데, 자, 이 5번마 제주선녀가 과연 오라스타만큼 그렇게 믿고 때릴 그럴 마필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한번 갸우뚱거리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경주거리도 1700으로 늘어났고, 승군전 상대가 좀 세졌고, 여기서 뭐 선행 못 가죠. 만약에 정명일이가 이거 갖고 또 욕심 부린다고 선행 이빠이 갈아가지고 만약에 선행을 받아놓으면 여러분들은 5번 제주선녀 부러졌구나 하면 됩니다. 제주선녀가 조금 정명일이가 조금 서둘러 갖고 선행 받는다고 서둘러 버리면 자 우리는 쾌재를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요번 경주 역시도 제가 요번 경주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5번마 제주선녀가 최근 연승을 거두고 있고 많은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제주재란의 제주 이산위원이 또 추천을 해줬습니다. 5번마 제주선녀. 제가 어제 제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경주가 재밌는 한판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제가 달러박스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전 인기도가 밀려 있을 그럴 마필인데요. 그 놈을 놓고, 제주선녀에다 일단 완짱을 갈기고, 만약에 제주선녀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노린다면, 충분히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조철의 생각이나 조철의 풀이대로 경주가 만약에 전개가 되면 5번마 제주선녀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최소한 본전 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지정을 하면서 조철이 노리는 배당을 붙여가지고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릴라니까. 자, 마지막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한 진검다리 실전 배팅 금요 경마 모두 마쳤고요. 자, 오늘 제주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경주부터입니다. 2, 4, 6, 10, 12. 2, 4, 6, 10, 12. 메인 승부가 4경주, 10경주, 마지막 12경주고요. 나머지 승부처 이외에 일반 경주도 뭐올 적중, 멋진 적중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좀만명 가게 유튜브 구독자 만명 가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5월 14일 금요 경마 제주교차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